대통령이 부동산 실패의 주역들과 함께 버젓이 나타나서 미안한 기세은커녕 공공임대주택 주거 사다리를 강조하니 네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국민 화병 돋구는 것입니다. 4인 가족도 살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13평 공공임대주택 발언에 비닐을 놓고 청와대가 펄쩍 뛰는 것을 보니 뻔뻔한 이 정권도 부동산 정책 실패만큼은 대개 캥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질문이었지 발언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변명은 아직도 이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은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도 꼭 소유가 아닌 영구임대주거 등으로 다양하게 바뀔 필요가 있고 점진적으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민간 분양시장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멀쩡한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세시장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 정권의 무도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시장에 대한 무지와 경도된 이념에 빠진 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려 국민의 희망을 짓밟은 것에 대한 분노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가뜩이나 열불나 있는데 대통령이 부동산 실패의 주역들과 함께 버젓이 나타나서 미안한 기세은커녕 공공임대주택 주거 사다리를 강조하니 어떤 국민이 열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농지법까지 유한하면서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13평 공공임대주택에 나타나 임대주택 주거 사다리를 강조하는 것은 정말 공감능력 제로입니다. 인터넷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문 대통령의 행보는 한마디로 불난집의 부채질에서 국민 화병 돋구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꿈은 전세시장이 안정돼서 거기서 차곡차곡 돈 모아서 큰 평수로 옮겨가고 그리고 적정 수준의 대출을 받아 자가주택 소유로 상향 이동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완전히 부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주거 사다리 이전에 이 정권이 망가뜨린 진짜 주거 사다리를 원상복구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울분에 찬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임기 끝나고 먹튀한다고 해서 묻어두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